두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와홀이 평범한 콜라병을 있는 그대로 그려 크게 성공한 것에 착안, 저 또한 우리 국민에게 가장 대중적인 놀이기구인 화투를 찾아내서 그것을 팝아트로 옮겨낸 것입니다. 어휴, 앤디 월. 세밀한 화투를 그리면서 조수도 기용하게 됐고, 저는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틈틈이 TV로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저의 작업 방식을 누구에게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님, 저는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실천하고 사회에 보탬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부디 저의 결백을 가려 주십시오. 네. 저 장면이 내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이야. 내가 울먹거린 거. 네. 울먹거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5년 동안 그 한이 쌓였나 봐. 나도 모르게 아 창피해 죽겠어. 저거 한 거에 대해서. 근데 좀 어쨌든 선생님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대중을 상대하셔야 되는 위치에 계시잖아요. 근데 대중은 불특정 다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중들은 어떠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잘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선생님 변론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쭉 보면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한테 굉장히 불리하겠구나라는 걸 그랬어요? 제가 그 느낀 게 있었어요. 최우진실에서요? 네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요. 보면 제가 화투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제가 화투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와홀이 앤디 워홀이 이렇게 해서 쭉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대중들은 그리고 앤디 워홀하고 같은 급이란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그런 뜻이 아니신데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냐면 대중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세밀한 화투를 그리면서 세밀한 화투를 그리면서 조수도 기용하게 됐고 저는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틈틈이 TV로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자기 힘든 거 시키려고 조수를 돈도 많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법관님 사회의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수 있도록 아니 조수한테 대신 그리게 하면서 무슨 예술가야? 이렇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대법관님 부디 제 결백을 가려주십시오. 이 결백 물론 법정이니까 제 결백을 가려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그냥 대중들의 시선에는 이런 것들이 약간 변명 내지 핑계를 댄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화법이신 것 같아요.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 중에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이제 미묘한 뉘앙스가 대중들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요거를 요런 비슷한 화법을 계속 쓰시면 또 논란이 되거나 선생님한테 상처가 될수 있는 일들이 생길까 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용은 하나도 잘못된 건 없습니다, 선생님.